지난 에피소드들 통해서 암호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로직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에서는 스커틀벗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우리 표준은행 코딩에서 사용될 디폴트입니다. 왜냐니까 블록체인에서 쓰고 있던 이것을 그냥 그대로 쓰지 않는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블록체인 이미 나온 지가 꽤 됐죠. It's developed, was developed. More than 10 years. 그죠? 그래,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사이에 세상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뭐냐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I죠. AI가 나왔다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IPv6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IPv6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빅 이슈가 바로 이제 5세대 통신 5G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도 기본 이게 어떤 정부나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풀뿌리 민주주의 비슷하게 동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컴퓨터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을 해요. 특히 요즘 우리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관련하는 국제정세에서 보다시피 어떤 컴퓨터 하드웨어의 제작 제약이 있고 누가 어떤 반도체를 만들고 CPU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깨지죠. 그리고 또한 통신 네트워크에도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5G나 4G는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암호화 메커니즘이죠. 암호화 메커니즘이 그 당시 블록체인이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일리틱 커버가 최상의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었죠. 이게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부터 이미 RSA를 대체할 방식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또다시 이보다 좀 더 효율적인 에드워드 2519인가요? 2519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암호화라고 하는 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 숫자의 싸움입니다.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해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자 하는 길을 잃게 하죠. 네. 여기에 암호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고 엄청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 자원을 엄청나게 잡아먹게 되고 그래서 인크립트와 디크립트가 굉장히 컴퓨터에 부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에 부하를 주지 않고 최대한 부하를 적게 주면서 해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할 수 것인가 그것이 이제 암호화의 발전 과정이고 그것이 이제 RSA를 거쳐서 엘리트 커버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ED 에드워드 방식 에드워드 커버로 에드워드 커버로 연결됐습니다. 그죠? 엘리트 커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최신 기술은 이 기술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시스템과 다르게 새로운 기술 이 세 가지 이것을 조합을 하게 되면 예전에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블록체인 그 자체는 상용화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이러한 기술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용화 가능성이 보이게 됐다는 거죠. 상용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오픈엣시 플랫폼입니다. 엔시 플랫폼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 해보자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넣은 거죠.
그죠? 거기다 이제 부가해서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기술도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스커틀벗 아, 이 발음이 상당히 힘든 SB 프로토콜이라고 할게요. SB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블록체인 기존의 비트코인에 이용되었던 블록체인 기술보다도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코드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드 예제들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소드가 한 20개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차차 하나씩 위에 있는 페이지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